이어서 특별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기아성 총회장이신 우리 정동균 목사님, 한국교회 연합과 건강한 도움을 위하여 나성 총회 감독이신 우리 신민규 목사님께서 짧고 굵게 뜨겁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하여 기도 올립니다. 이 땅에 어떤 전쟁도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국방을 든든히 해주시고 경제를 발전시켜 주셔서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활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출도 잘 되고 수입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정치인과 이 땅의 정당들이 존경을 받고 희망을 주는 정치인, 희망을 주는 정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좋은 정책을 내어놓고 토론하고 협의하며 합의하는 정당들,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꿈꿉니다. 정치인들이 TV에서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정치가 아니되기를 꿈을 꿉니다.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꿈꿉니다.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꿈꿉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복음의 나라가 되기를 꿈꿉니다.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사회 전반에 진리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후세계에 물려주는 진리가 강물처럼 흐르는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